안녕. 봐야겠다, 전시. 아, 되고 있어. 안녕. 안녕하세요. 한인도 뾰든. 익숙치가 않네, 처음 해가지고, 이거. 안녕하십니까, 한입니다. 해피 발렌타인 데이. 짠.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반갑죠? 내가 몇 개월 만에 라이브일까요? 거의 한 4개월, 기다려봐야 생일 때 했으니까. 네, 4, 5개월 됐네요. 4, 5개월 만에,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일단 발렌타인 데이라서 킨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요번에 낸 노래에 대해서 비하인드를 궁금해 해주시는 우리 스테이가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제가 예 이렇게 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초콜릿 많이 드셨나요? 초콜릿, 저는 초콜릿을 오늘 안 먹었고요. 아, 아까 초콜릿 라떼 같은 거 먹었어요. 초콜릿 라떼 같은 거 좀 먹고, 예, 그렇게 발렌타인을 보냈습니다. 짠. 여러분은 초콜릿 좀 많이 드셨나요? 너무 바로 노래 얘기는 안 할게요. 좀 이제 근황 설명도 좀 하고 그러고 이제 노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초콜릿 주고 싶어. 만날 수만 있다면. 다음에 만나서 초콜릿 주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회사에서 한이 라이브 보기. 회사에서요? 저도, 그쵸. 회사에서 라이브를 하는 게 좋죠. 예. 초콜릿 그게 뭐지? 많이 오래 안 받으셨구나. 그래도 초콜릿 드세요. 드십시오. 양정윤이 초콜릿 먹지 말래, 지성아. 왜요? 왜 먹지 말래요? 나 초콜릿 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밖에 없어가지고. 괜찮다면 한 잔. 한 입. 쪼로록. 초콜릿 내 돈 내산했습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원래 먹고 싶은 건 자기가 돈 내서 먹는 게 제일 편하죠, 밤에.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그리고 또 유튜브 라이브 혼자 하는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지성이 밥 먹음? 아까 점심에 고기 덮밥 같은 거 하나 먹었습니다. 고기 덮밥 하나 먹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초콜릿인데 내가 초콜릿인데 초콜릿을 왜 먹냐고요? 나는 초콜릿이니까. 초콜릿을 좋아하니까. 학창시절 초콜릿 몇 개 먹었냐고요? 전 학창시절이 초등학교 2학년이 끝인데요. 아, 3학년이 끝이다, 3학년. 3학년이 끝인디. 기억이 안 나는디. 초콜릿 자주 먹는 편이라고요? 저는, 네, 굉장히 자주 먹는 편이라서. 근데, 하필 뭐 오늘 그렇게 막, 아, 초콜릿 먹고 싶다, 이런 기분 아니어가지고, 우리 스테이의 사랑을 먹으려고, 더 달달한 스테이의 사랑을 먹으려고. 네, 맞습니다. 빈 있으니까 밤톨, 밤톨이 같죠? 밤톨? 이거 까면 밤 나와요. 무슨 초콜릿 좋아하는 거요? 저는
밀크 초콜릿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크로와상 안에 초콜릿이 들어가 있는 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맨생 초콜릿보다는 뭔가 빵에 들어가 있는 초콜릿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초콜릿 대신에 케이크 먹음, 그쵸? 뭐 발렌타인데이라고 꼭 초콜릿을 먹을 이유는 없지. 아, 이제 슬슬. 아, 크로와상 더티 초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거예요. 제가 먹는 게 그거예요. 지성아, 살 빠졌니?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좀 빠진 것 같아요. 모자 이중으로 썼네. 혹시 머리 안 감았니? 어허, 그거는 이제 노코멘트. 내가 감았을 수도 있고 안 감았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감았습니다. 노코멘트라고 했는데 말했네요. 이제 슬슬 지성의 댓글 커뮤니티로 보는 중이야? 중이야? 네, 댓글 커뮤니티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해외에서 초콜릿은 다 먹었었고, 코코넛 초콜릿 뭐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미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할까요? 그거 노래? 아, 노래 할까요? 그런다. 노래 비하인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이 노래를 언제 만들었지? 12월쯤에 만든 것 같은데. 라프가 녹음한 게 12월 14일이네요. 2022년 12월 24일. 한 3개월 전? 딱 3개월 전이네. 딱 3개월 전쯤에 만든 노래고요. 왜 만들게 되었냐? 이 노래를 그냥 작년 한해 너무 이제 스티한테 많은 사랑과 좀 많은 응원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 곡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뭔가 언제 올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게 작년에 내면 참 베스트겠다 했었는데, 작년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것저것 나오기도 많이 나왔었고, 뭔가 할 것도 너무 많았었고 해가지고 스테이가 약간 이 노래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기간을 좀 미뤄서 2월 달에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사적으로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뭔가 소재로 한거 있어? 아니요. 사실 볼케이노라는 단어도 이게 볼케이노라는 단어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쓴게 아니고, 이 트랙을 처음 받았을 때, 이제 찬이 형이 써줬는데 트랙을 처음 받았을 때, 저는 일단 트랙을 받으면 흥얼흥얼 거리거든요. 흥얼흥얼 거리다가 훅 나오기 전에 like a volcano, 나나나나나나나 했을 때 like a volcano란 말이 바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약간 이걸 잘 풀어가지고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볼케이노가 되었습니다. 음역대가 엄청 높은 것 같은데 콘서트에서 볼수 있을까? 이게 뭔가 제가 언젠가 따로 MR을 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숨 쉬는 구간이 거의 없어요. 거의 한 4마디, 4마디씩 녹음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숨 쉬는 구간을 아예 안 만들어 놨어요. 한번 불러봤었는데 원테이크로 쭉 부르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MR을 만들면 조금 뭐한 줄, 아, 한세 마디 하고 한줄 깔고 세 마디 하고 한줄 깔고 약간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이게 음역대도 높은 것도 높은 건데 숨 쉬는 구간이 진짜 거의 없어가지고 굉장히 부르기 힘든 거. 차라리 외계인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외계인이 더 어려워요. 볼케이노는
그러니까 외계인보다 음역대가 낮은데 그거예요. 약간 지금 말하는 음역대랑 아예 극고음들은 차라리 편해요. 왜냐면 극고음들 같은 경우는 쏘면 되니까 괜찮은데, 볼케이노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편한 음역대에서 극고음 바로 밑에 있는 고음 구간을 계속 달리는 곡이다 보니까 볼케이노가 부르기는 더 어렵죠. 승민이가 네 노래 너무 좋다고 달라고 했던 거 사실이야? 예, 처음 듣자마자 달라고 했었고, 그리고 내기 며칠 전까지도 이제 일본에서 투어했을 때도 내놓으라고, 그거 내가 사겠다고 이래가지고, 안 돼, 이건 내가 내 거야, 그래도 고맙다 있죠. 가사 쓰는데 뭐 참고한 거 있어? 참고는 딱히 안 했던 것 같아. 이 곡을 녹음했을 때가 좀 새벽이었거든요. 새벽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후렴 부분이랑 벌스 1, 그땐 프리옥도 없었어요. 벌스 1 부분만 작업을 해서 가서 녹음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지금 느끼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서 가사를 썼던 것 같아요. 스테이가 왜 죄악이야? 아니, 죄악이라는 게 그게 표현이거든요. 뭔가 잠시만요. 저도 가사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미 너는 죄악 아니고, 이미 너는 죄와 악보다 더 달콤해서 내가 거부는 못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악이,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약간 유혹이, 달콤, 유혹은 달콤하다, 달콤한 유혹 이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달콤함을 표현해서 거부를 못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빗대어서 약간 죄악보다 더 달콤해서 거부는 못해 라고 한 거지, 여러분이 죄악이라고 한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썼다면 이건 너는 뭔가 스테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이거는 그 뜻은 절대 아니니까.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건 제가 약간 가사를 쓰는데 미숙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Yes. 스테이가 죄악은 아니에요. 스테이가 제약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예, 굉장히 제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곡 쓰는데 많이 어려웠어?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고, 그냥 그 새벽, 이제 제가 새벽 감성으로 가사를 쓰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감성에 제대로 빠져가지고 딱히 어렵진 않았습니다.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있었어.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내가 지금 잘 보이죠? 내가 댓글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가지고 잘 얼굴이 안 보였네. 어쨌든 표현하고 싶은 감정은 이 노래에서 표현하고 싶은 거는 말 그대로 고맙고 많이 한다, 많이 한다, 사랑한다 라는 걸 많이 표현하고 싶었고, 녹음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녹음했어? 녹음할 때는 음원적으로 들었을 때잘 들렸으면 좋겠다, 이제 탑라인적으로나 가사적으로 잘 들리고 노래를 들었을 때 잘한다는 느낌을 들을 수 있게 녹음을 해야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랩 파트는, 그러니까 지성아 볼케이노 따라 부다가 숨 어디서 쉬어. 이게 차라리 벌스 2가 쉬워요, 벌스 1이 더 어려워요.
나는 가무 밈놈 비나 중놈 신의 비마 미관심만 어로바 기다려지놈 비나 풍나 죽나 죽나 신 추락했던 날 잡아다시 비엔 몰락했던 날 날들은 비엔 여친만 누구 나타나는 귀에 걸린 입꼬리 데려오지 않아 왜 차라리 여기가 이 네 마디 여덟 마디가 훨씬 쉽지 좀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좀 짧은 여덟 마디 어쨌든 여기가 더 쉽지 벌스 원이 더 어려워요 느인데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진짜 숨 쉴 타이밍이 없더라고요 지성아 나는 강웅이 넌 비나 종이 넌 씨 내 비마음이 관심하러 밝게 달라진 넌 빈 너의 풍나이 심 너의 순나이 심 위에 가사는 무슨 생각으로 적었어? 이 구구 그냥 너는 나를 특별하게 하는 존재다 너는 아무것도 없는 나를 무언가가 될 수 있게 만드는 존재다 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고 그걸 그냥 너는 내가 무언가가 될 수 있게 해 라는 말보다는 좀 더 안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12시에 큰 거 온다고 놀릴 때 엄청 떨렸지 반응 어떨 거라고 생각했어? 사실 설렜어요 떨린 것보다 설렜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내는 숙제 레코드기도 하고 어떤 반응일까 사실 그동안 해왔던 거랑 조금 다른 걸 내볼까라고 생각을 원래 했었는데 왜냐면 그동안 제가 했던 게 뭐 해피도 그렇고 뭐 위시력도 그렇고 클로즈도 그렇고 외계인도 그렇고 뭐 아가리즌 완전 랩곡이지만 그런 곡들이 다 거의 이제 멜로디 랩 그리고 후기에서는 터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그런 비슷한 류의 노래라서 이거를 내면 아 뭔가 또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곡 자체 의미로 따지자 보면 너무 내가 하고 싶은 말들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가지고 이제 내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 조금은 걱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되게 설렜었어요 볼케이노 포스터 언제 찍은 거야? 노래 나오기 일주일 전에 찍은 거 같은데? 일주일 전인가? 그때, 예. 이 노래는 찬이도 같이 만들었지 어땠어? 찬이 형은 이제 트랙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저는 탑라인과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이 형이 이제 트랙을 던져줬을 때 이런 건 어때? 했을 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로바로 나왔거든요 곡 작업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뭐야? 마지막 곡에 아까 volcano 난다면 누구까처럼 돌려 딸꺼까기나 대로 다 줘 전부 다 타버려도 괜찮아요 그대로 언제나 둥둥둥 예 이렇게 지르는 부분 있잖아요 사실 목이 좋을 때는 그게 굉장히 깔끔한 소리로 나요 근데 계속 깔끔한 소리 나니까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벽쯤에 계속 아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목 일부러 조금 가게 하려고 좀 안 좋게 하려고 목 좀 그래가지고 고음을 할 때 좀 갈리는 소리 스크래치가 나야 좀 멋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갈리려면은 목을 좀 안 좋게 하겠구나 해가지고 좀 일부러 좀 상하게 하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녹음을 했었던 게 기억이 있네요
그동안 내 친구가 가사 보더니 너 F인 줄 알았을 때 감동이야. F, 저 F예요, 사실. F입니다. F입니다. 이전 곡이랑 이어지는 거야? 마지막으로 됐던 곡이 제가 뭐였나요? 뭐지? 외계인인가? 하여튼 뭔가 이어지게 하려고 만든 곡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서 만든 건 아니라서 그냥 정말 순수한 의도로 그냥 작업했던 것 같아요. 우리 스테이에게 내 마음을 전하자. 지금 내 상태와 여러분이 만들어준 감사원들을 감사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클로즈 위시 유 백 해피 스토리의 업그레이드라고 생각. 볼케이노가 그 세곡의 연장선이라고 해도 괜찮아? 그게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만든 의도로 무조건 그렇게 들어라라는 건 노래의 자율성과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시면서 들어도 되고 아니면 제가 말한 그런 의미로 들으셔도 되고 우리 스테이가 생각했을 때좀더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생각을 하면서 듣는 게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트 해주세요. 하트. 우린 전 곡들이랑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감동 먹었는데, 전 곡들이랑 연결된 부분이 있었구나. 지성이 올해 참견 운동 꾸준히 하고 있어. 네, 아주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그러니까 뭔가 예전과 다르게 운동을 하고 나서 옛날에는 너무 막 식욕이 엄청 땡겼었는데 요즘은 식욕이 잘안 생기고 잘안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하고 있긴 합니다. 운동 열심히. 멤버들 반응 알려줄 한이 구함. 이거 냈을 때 호텔에 있었어가지고 각 방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좋아해 주지 않았을까요? 다들 좋아해 주던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내자마자 야 이거 어떠냐 이렇게 가가지고 물어보는 것도 참 그래가지고 뭐 멤버들이 좋으면 뭐 알려주겠죠? 밥안 챙겨 먹으면 혼낼 거 아니에요. 밥은 챙겨 먹는데 세끼다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이제 뭔가 저희가 요즘 투어를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투어를 하면 밥은 정말 잘 챙겨 먹어요.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투어 그 공연을 끝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운동 다 하고 나면 이제 체력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백질 쉐이크는 먹는데 다른 걸 섭취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밥은 잘 먹습니다. 리노 형 초콜릿 줬어요? 다음에 뭐 초콜릿 같이 뭐 먹죠, 멤버들이랑 다 같이. 네가 흘린 상처들은 감싸 안을게. 이말 너무 감동이야. 이 가사는 사실 원래는
네가 흘린 상처가 아니고 네가 받은 상처들은 내가 감싸 안을게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되게 뻔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뻔한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데 나라면 어떻게 표현할까? 아니면 좀 더 특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때 생각한 게 흘린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 가사에 좀 생각해서 썼던 건데 감사합니다. 지성아 국내 부케인 먹어봉? 미안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담백해. 지성아 그 뒤로 줄넘기 해봤어? 아니요 사실 줄넘기를 할 기회가 딱히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운동을 갈 때도 줄넘기가 구비되어 있는 것도 없고 사실 제가 따로 사도 안 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줄넘기는 저는 못하는 걸로 계속 남아있겠습니다. 줄넘기 말고 잘하는 운동이요? 벤치프레스? 푸시업?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긴 해요. 근데 제가 막 운동에 막 탁월하다 막 엄청 아 이거 진짜 잘해 이런 건 없어가지고 예. 그 벤치? 아니면 푸시업? 그 정도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예, 막 나 이거 진짜 잘해 이런 건 딱히 없어요. 지성이 그때 줄넘기 컨셉이라면 그치? 사실 조금 현실 도피를 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그 영상으로 처음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뛰었나라고 살짝 충격 먹긴 했는데 어쩌겠어요. 그게 전데 받아들여야죠. 줄넘기 보고 충격받았다고요? 맞아요. 저도 충격받긴 했어요. 지성아, 하니도 포켓몬고 해? 포켓몬고는 안 하지만 포켓몬은 굉장히 귀엽습니다. 좋아요. 옛날에 닌텐도로 했던 게 전부인 것 같고 디아루가 얻으려고 그리고 아르세우스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었죠. 그땐 요즘 빠진 거 있어? 빠진 거? 빠진 게 뭐가 있을까? 나 요즘 뭐 딱히 빠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항상 그랬듯이 누워서 휴대폰 보거나 아니면 좋은 노래 있으면 그거 뭐 열심히 듣거나 그러게요. 요즘 드라마도 안 보고 넷플도 잘 안 보고 모르겠네요. 뭐. 지성이 머리 잘랐어? 네, 좀 잘랐어요. 좀 잘라가지고
좀 전보다는 좀 짧아졌어요. 지성이 무슨 운동 가장 많이 해? 일단 가슴은 벤치프레스 많이 하고요. 등은 이제 풀업. 야, 뭐지 이거? 아니 이거 턱걸이 말고 풀업 맞나? 풀업 제일 좋아하고요. 팔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삼두 그래도 그거잖아요. 삼두 운동을 좀더 좋아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웃지마 갈비뼈나가 저기였던 트레이너 쌤 따라한 거야? 네, 저희 옛날에 PT 받았을 때. 형이 되게 이제 창빈 형 말고 그때 PT 형이 좀 말투가 평소랑 좀 다른 약간 처음에는 그래 지성아 어디서 좋아하다가 네둘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게 머릿속에 이미지로 남아있어가지고 한번 따라해봤어요. 노래 표지 사진 따로 의미가 있는 거야? 아니요. 딱히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승례를 내기 전에 항상 이제 표지를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찍어야지. 사랑을 담았습니다. 스테이를 위한 사랑을 담았습니다. 서바이벌 때 생각이 났다고 해서, 그래요. 나왜 여기만 비어 있어? 아, 여기도 내린다. 살짝. 아까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살짝 더 내릴까? 오케이. 예뻐. 지성아, 운동할 때 무슨 생각해? 운동할 때 노래 듣는 편이야? 운동할 때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운동할 때 노래를 안 듣습니다. 왜냐면, 제 헤드폰이나 이어폰에 따먹는 게 싫어가지고. 지성아 근데 하체는 안 해? 하체는 요즘 그걸 생각해서 데드리프트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등 근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하체 그 허벅지 뒷면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요즘 마지막으로 등 운동했을 때 용복이랑 같이 하면서 처음에 시작을 데드리프트로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아, 좀 하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성이의 일주일 운동 루틴 있어? 근데 이게 일주일 운동 루틴을 짜도 예, 거의 그대로 못합니다. 못합니다. 예. 지금 제가 계획을 짜는 거에는 딱히 예, 의미가 없어요. 가슴 운동 많이 하는 이유가 뭐야? 아니요, 저 가슴 운동 많이 안 해요. 다 이제 골고루 하는데 제가 여기 가슴 쪽이 좀더 다른 근육들보다 잘 써가지고 좀 운동을 조금만 해도 티가 나는 거지 가슴 운동만 따로 막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 좀 몸이 비대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 이쁜 몸이 돼요. 오히려 가슴을 덜 해요. 하니 요즘에 많이 운동했으니까 리노랑 가슴 배틀 하자. 가슴 배틀이 뭐예요? 가슴 배틀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지성이 미는 운동 잘해 아니면 당기는 운동 잘해? 저는 미는 운동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당기는 운동, 그래서 제가 등 운동을 진짜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이제 왜냐면 등 운동들은 거의 다 당기는 거잖아요. 풀업도 그렇고, 그리고 뭐냐 턱걸이도 그렇고. 뭐야 이거? 어쨌든 그 이것도 그렇고 하부 당기는 것도 그렇고 거의 다 당기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가슴 운동은 거의 다 미는 운동이에요. 벤치도 그렇고 덤벨 프레스도 그렇고 푸시업도 그렇고 뭐 머신들도 거의 다 미는 거니까. 소야 발표하고 싶다 노래를 만들고 발표해야지 순서야? 아니면 발표하고 싶다 노래를 만들자 순서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노래를 만들고 발표해야지 순서인 것 같아요. 사실 올해만 한 네 곡을 썼는데 하나는 버릴 거고 거의 세 곡 썼는데 그쪽에서 발표를 하고 싶다라는 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거의 뭔가 좀 더 좋은 기회 되면 좋으니까 그래서 조금씩 만들어 놓다가 나중에 이때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하나씩 공개를 하는 거죠. 노래 왜 버려? 이게 사실 곡들이 그런 게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하고 그 다음날 들으면 이걸 왜 만들었지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감없이 버리고 그 트랙으로 차라리 새로운 탑라인을 써서 이제 노래를 만드는 게 낫지 그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메모리가 너무 아까워요. 컴퓨터 태블릿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제 휴대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도 예체능인데 뼈마장을 가지고 있어봤다.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스타일 중에 하나인 거고. 가지고 있어서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 수 있으면 자신의 스타일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기성짱 방창고 아세요? 방창고? 방창고! 지성은 얼마 전에 천엽 먹고 싶다잖아. 혹시 먹었어? 간은 좋아하나? 네, 둘 다 정말 좋아합니다. 천엽도 굉장히 좋아하고 간도 좋아하고 저가 생으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예스.
빰이랑 까미 만난 적이 있어? 아니요. 빰이는 서울에 온 적이 없습니다. 빰이라고 했나요, 방금? 빰아. 빰아는 서울에 온 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써보고 싶은 노래가 있어? 뭐가 있을까? 어떤 노래를 써야 될까요? 근데 항상 이렇게 고민하다가 또 이런 노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착 하더라고요. 이거 사진 올려주는 거 진짜 귀엽다. 근데 브로콜리인가 저거 뒤에? 사진 뒤에 브로콜리 있어. 다람쥐 뒤에 브로콜리? 뭐지? 지성아, 할일안 미루는 법 알려줘. 저도 최대한 미뤘다가 마지막에 몰아쳐서 해요. 저도 어떻게 안 미루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한지성이 도전하고 싶은 색다른 장르. 뭐가 있을까? 색다른 장르가 뭐가 있을까? 보사노바? 아니면 뭐 정말 재즈? 내 휴대폰이 넘어질 뻔했어. 섹시한 노래를 진짜 못 만들어요. 진짜 못 만들어요, 제가. 사실 만든 적도 없긴 한데 그런 류의 노래를 많이 안 듣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뭘 얘기해야 되지? 난널 사랑해. 약간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저는 뭔가 터지는 음악을 막 이렇게 좋아하는데, 노래가 안 터지면 뭔가 작업실에서 들었을 때, 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약간 터지는 노래. 색다른 장르 동요 아니야? 동요? 뭐지? 옛날에 뭐지? 파란 하늘 속에
다다다다다다. 다람쥐 얘기 있었는데. 다람쥐. 기억이 안 난다. 확실히 난 그때 락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아기 다람쥐 똥이 맞나?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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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기 다람쥐 똥이 맞는 것 같아. 제가 기억하는 동요가 아기 다람쥐 똥이랑 아카시오페아 그거 있었는데, 그런 노래가 있었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들었던 거예요. 그거 확실히 기억나. 아기 다람쥐 똥이 맞아요? 맞다. 맞네 보네. 메탈. 하나 곤충을 주제로 곡 쓰는 건 어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첫 소절을? 나는 다리가 6개나 있지. 너는 2개밖에 없지. 나는 날개도 있어서 날수 있지. 근데 너는 못 날지. 하하하, 나에게는 멋진 갑이 있어. 그래서 부딪혀도 상처가 잘안 나지. 나는 장수 붕대니 띵띵. 이상한 사람이야, 나도. 동요 디스 버전? 장수 풍뎅이 딴딴. 다리 여섯 개면 거미는 여덟 개입니다. 다리 여섯 개면 거미가 아니고. 예스, 여덟 개가 거미. 나지막이 불러봤어. 엄청. 맞아요. 그거 나지막이 진짜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약간 승민이가 볼케이노를 탐냈던 것처럼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탐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 안할 생각 있으면 나 주라 했었는데. 장수풍뎅이 다리가 8개라고요? 한번 네이버에 한번 찾아봅시다. 6개입니다.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노래가 약 올리는 것 같아.
탕수풍뎅이 돈을 나면 애들 동시파괴겠다. 아이 낸다고 하면 이렇게 안 내고 이제 나는 갑이 있어 너도 갑이 있니 내가 만들어줄까 내 친구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를 좋아하는 거야? 멋있잖아요. 요나 쪼로로롱 산세가 노래하는 숲 속에 예쁜 아기 다람쥐가 살고 있었어요. 울창한 숲속 푸른 나무 위에서 아기 다람쥐 하니가 살고 있었어요. 하니로 듣네? 예. 잘했어. 어릴 때 장수풍뎅이 키워봤어. 나는 키워본 풍뎅이 전용 젤리도 먹어봤다고요? 그걸 왜 먹었어? 그거 왜 먹었어? 뭐 그치 먹어도 그치 막 몸에 해롭진 않겠지만 그래도 곤충인데 곤충 음식이니까 먹지 마요. 이젠 안 먹지? 그치? 먹지 마.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제 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 그 곡이 이런 곡이고 비하인드도 말해주고 싶었었고 그리고 발렌타인 기념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키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키게 되었습니다. 뭔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플랫폼은 제가 처음으로 혼자 해보다 보니까 조금 낯을 많이 가리는 것 같은데 사실 아직도 낯이 좀 가려져요. 그래서 재미 없었을 수도 있는데 봐줘서 고맙고 네. 나는 슬슬 가볼게요. 다들 이제 퇴근 시간 아닌가? 퇴근 시간인데 얼른 집에 돌아가고 그리고 학교 다닌 친구들은 학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늦게까지는 하지 말고 난 가볼게. 안녕. 잘 가. 갈게. 빠빠이.